자, 두 번째 섹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아,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별이 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요,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뭐 운영체제가 대표적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통신 제어 시스템 등이 있고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 업무를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우리가 지금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 거기 실기에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등이 있고요. 자, 이런 운영체제는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도스, 윈도우즈 98 등등 해서요. 우리 이제 윈도우즈 7, 7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OS2, 뭐 유닉스, 리눅스, 제닉스 등등이 다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일단 처리 능력의 향상입니다.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의 향상되어야겠다는 얘기죠.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지만 운영체제가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의 단축입니다. 사용자가 일을 컴퓨터에게 지시하고 나서요,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단축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이고요. 사용 가능도의 향상, 얼마만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이 되어야겠죠. 신뢰도의 향상,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고요. 작동시키는 그런 정도, 이런 것들도 향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향상, 사용 가능도 향상, 응답 시간은 단축이 되어야 되겠고요. 처리 능력도 향상이 되어야겠더라. 이게 운영체제의 목적이 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기능은요,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접속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프로세스 관리해 주고요. 사용자 간의 자원, 이런 것들 관리해 주고, 입출력 지원해 주고요. 오류 이런 거 탐지해 주고 처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운영체제의 기능입니다. 자, 운영체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냐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분류해 주는데요. 자, 이것은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이제 일괄 처리했었습니다. 처리할 양을 일정 양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들어오는 즉시 처리해 주는 이제 실시간 처리 시스템. 아, 그 다음에 CPU를 이렇게 분할해서 처리해 주는 심부단 시스템. 그 다음에 동시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주격장치에 기억시켜 놓고요. 하나의 프로세서가 처리해주는 다중 프로그래밍. 하나의 컴퓨터에 두 개 이상의 CPU가 처리하는 방식을 다중 처리 시스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자료를 이제 분산해서 처리해주는 분산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처리기, CPU가 이제 두 개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병렬 처리해주는 방식. 인베디드,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 이제 내장되어서요 동작하는 제어 시스템이에요.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가전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얼 시스템이 있는데요. 두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서요, 그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른 컴퓨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이제 듀얼 시스템.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쪽의 CPU가 가동 중일 때는요, 다른 CPU가 대기하고 있고요. 가동 중인 CPU가 고장나면 이제 대기 중인 CPU가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의 분류인데요. 종류와 기능을 연결시켜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눠주는데요. 제어 프로그램하고 처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종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어 프로그램은 그 시스템 전체를 동작하는 걸 제어하고 운영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감시, 작업 관리, 자료 관리 세 가지가 있고요.
처리 프로그램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언어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이것은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제어 프로그램에 세 가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나머진 다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 종류, 감시, 작업 관리, 그다음에 자료 관리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CPU 스케줄링, 모든 자원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요. CPU 내 프로세스는 작업 단위가 됩니다. 내가 어떤 단위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 단위인데요. 가장 작은 단위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단위인 프로세스를의 실행 순서를 그런 순서를 결정하는 그런 정책을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선점형과 비선점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종류를 기억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미를 보면 선점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는요. CPU예요. CPU. 자, CPU를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빼앗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 의해서요. 프로세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선점형이 되겠고요. 비선점형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에게 이미 할당된 프로세서를 빼앗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가 실행 중이면 다른 프로세서가 프로세스를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비선점형이거든요. 종류 기억하세요. 선점형은 라운드 로빈, SRT, MFQ 이렇게 있고요. 비선점형 같은 경우는 FIFO, SJF, HLN 이렇게 스케줄 기법이 있다. 이 종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뭐 정의의 기능과 조작의 기능과 제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은요. 중복을 최소화시켜주고요. 공유가 가능하게 해주고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고 무결성, 보안성, 표준화, 독립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요. 단점은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자료 처리가 복잡해지고 백업이나 회복이 복잡해지고 시스템의 취약성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저급 언어하고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저급은 기계 중심의 언어예요. 기계와 친숙한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그러고요. 즉 0과 1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계 언어는요. 거기에다가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기호가 추가가 됐습니다. 0과 1과 그 다음에 기호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언어가 저급 언어예요. 그래서 기계에 가까운 언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급 언어는 인간 중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에 가까운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고급 언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제 고급 언어가 돼요. 포트란, 코블, 뭐 파스칼, C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 언어는 언어 번역기가 필요한데요. 자,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린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급 언어에서 어셈블리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셈블러라는 번역기를 통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요.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이제 변환한 프로그램이 목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언어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런 번역기가 이제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베이직이나 리스비라는 고급 언어로 작성했는데요. 이것은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곧바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그런 번역기가 인터프린터 이렇게 세 가지가 번역기가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하고요. 인터프린터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번역해주고요. 인터프린터는 한 줄씩 번역을 합니다.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주고요. 인터프린터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아요.
컴파일러는 기억 장소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실행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인터프린터는 기억 장소가 절약이 되지만요, 실행에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번역하고 실행하는 순서인데요. 자, 사용자가 직접 어떤 문법에 따라서 만든 언어를 원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컴파일러라는 번역기를 통해서요,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요. 이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링커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링커 모듈이 생성이 되면요, 실행 가능한 상태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더에 의해서 주기억 장치로 이제 불러드립니다. 로더가 이제 적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단계가 되고요.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항상 이 단계를 걸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직접 만들어진, 이제 번역돼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 실행 가능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종류죠. OA, 오피스 오토매틱이라고 해서요, 회사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죠. 문서 작성할 수 있는 워드 프로세서, 대량의 정보를 관리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계산해주고 자료 관리도 해주고요.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해줘요. 차트도 만들어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엑셀, 뭐 로터스, 쿼트러 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은요, 자신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설명해주는, 발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은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재편집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DT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자출판 관련 프로그램이에요. 페이지 메이커나 문방사우, 쿼크 익스프레스 등이 있고요. 기타 이제 OMR 소프트웨어, 뭐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OCR 프로그램 해갖고 리터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압축 프로그램 있죠. 압축은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할 때 그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파일을 압축해서 보관하면 이제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윈집이나 윈RAR, 뭐 RG, 밤토리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인데요. 사용 권한에 따른 분류예요. 어떤 사용자가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권한에 따른 분류인데요. 상용은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정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완전한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고요. 쉐어웨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어떤 뭐 한 달이나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요,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금액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상용 프로그램의 반대가 프리웨어예요. 프리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개용 소프트웨어, 누구나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허가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번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그런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모 버전이라고 해서요, 이건 소프트웨어 홍보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트입니다. 알파 버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베타 테스트, 베타 테스트 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라는 거를 먼저 설명드릴까요? 베타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일부 관계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해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알파 버전 같은 경우는요, 베타 테스트 하기 전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을 때요, 관련 직원이 아닌 그런 다른 부서의 직원이 사용해서 성능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 테스트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성능을 검사하기 전에 실제로 사용되는 조건에서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버그 테스트는 이제 버그가 벌레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는 테스트고요.
메모리 테스트는 이제 메모리 용량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수정하는 걸 이제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오류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기능 향상을 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기타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그룹 작업의 지원을 가능하게 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전자우편이라든지 전자게시판, 뭐 화상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이제 아웃룩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룹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섹션 3 PC의 유지 보수입니다. 자, 개인용 컴퓨터인 PC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 지식들이 나오는데요. PC 관리입니다.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시스템을 종료할 때는요. 정상적으로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내부에 쌓이는 먼지 이런 것들은 수명을 단축을 시켜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먼지를 제거를 합니다. 하드디스크는요. 충격을 하게 되면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주의해 줘야 되고요. 흡연이나 음료수 이런 것들을 PC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디스크 검사나 조각 모음을 실행을 해줍니다. 이런 PC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종류 정도 알아두세요. AVR, 자동 전압 조절기라고 하고요. UPS,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CVCF, 정전압 정주파 장치요. 서지 프로텍터, 그다음에 항온 항습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PC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CPU, 이거는 이제 PC의 성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되겠고요. 인텔이나 AMD, 뭐 VIA 이런 제품 회사들이 있고요. 인텔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성능에 따라서 펜티엄, 펜티엄 프로, 펜티엄 MMX 등등 해서 펜티엄 4 이런 것들로 이제 CPU의 성능이 얼마만큼 좋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자, 메모리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그런 기억해주는 장치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PC의 성능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는 메모리 단위를요, 그 칩을 이용해서 하나의 기판에다가 여러 개 붙여서 만드는 메모리 형태인 모듈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처리 속도에 따라서 SDRAM, 그 다음에 RDRAM, DDR-SDRAM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 메모리의 종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장착하는, 이 메모리를 장착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DIP, SIMM, 그 다음에 DIMM, 이런 식으로 꼽는 방법에 따라서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요, 마더보드라고도 해요. PC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U하고 메모리,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인데요. 이것들을 꼽는 그런 기판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 합니다. 각종 주변 기기를 연결을 해주고 데이터를 어떤 송수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꼽는 방식에 따라서요, 소켓형과 슬롯형이 있어요. CPU를 장착하는 곳인데요, 소켓형과 슬롯형 이렇게 나눠지고요.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데요. 램의 형태에 따라서 램에 이런 게 이제 램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30핀이냐, 72핀이냐 이렇게 핀의 개수에 따라서 구별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뭐 그래픽 카드나 사운드 카드, 모뎀 이런 것들을 장착하기 위한 것들을 슬롯형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이제 내리 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ISA, ISA 방식이라고 해요. 배사 방식, PCI 방식, 그다음에 AGP 방식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칩셋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칩셋이에요. 메인보드의 주요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면서요. 메인보드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CPU의 명령을 받아서 버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버스라고 해요. 메모리, 캐시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것들을 이제 칩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부분을 연결 포트라고 하는데요. 직렬 포트 같은 경우는 모뎀이나 마우스 연결할 때 사용하는 포트예요. COM1, COM2 이렇게 해서 COM3, COM4 등이 있고요.
병렬 포트는 이제 주로 이제 프린터 등에 연결하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S2라는 포트 있어요. 이건 이제 본체 뒤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을 텐데요. 마우스나 키보드 연결하는 포트가 됩니다. 자, 요즘은 이제 USB라는 포트 많이 쓰죠. 이것도 일종의 진열 포트인데요. 속도가 12Mbps 속도를 지원해주고요. 뭐 허브라는 장비를 사용해주면 최대 127개까지 주변 기기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그래서 하드웨어를 꽂기만 하면요, 자동으로 인식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EEE1394라는 포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애플사에서 개발한 이것도 직열 인터페이스 규격이에요.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어떤 고속 전송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핫 플러그인, 이것도 꽂기만 하면 실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지원을 해주고요. 최대 63개의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IRDA입니다. 이것은 적외선 포트를 이용해서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포트예요. 케이블 없이 기기 간에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USB 포트 많이 나오죠. 자, 다음은 이제 그래픽 카드입니다. CPU에서 처리한 그래픽 정보를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거는 그 그래픽 카드의 성능은요, 비디오 램하고요, 그래픽 칩셋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산되는 그래픽 칩셋은요, 대부분 3D, 3차원 가속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원을 재생하기 위해서는요, 사운드 카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3D 입체 사운드까지 표현이 되고요. 그걸 이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요, ISA 방식하고 PCI 방식으로 있고요. 최근에는 대용량의 사운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PCI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하고 CMOS인데요. 바이오스라는 건 그 입출력 장치를 포함한 어떤 시스템의 기본적인 설정,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전원을 키면요, POST, Power On Self Test,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점검해주고 주변 장치를 초기화해줍니다. 이때 실행하는 프로그램 부분이 이제 BIOS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롬바이오스 방식을 사용해서 변경이 불가능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걸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해서요, 업그레이드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CMOS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바이오스에 내장된 어떤 램의 일종이에요. 쓰기가 가능합니다.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메인보드의 내장 기능과 주변 장치에 대한 어떤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의 날짜, 시간, 뭐 부팅 드라이브, 부팅 순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곳이 CMOS가 되겠습니다. CMOS 스텝에서 변경한 내용은요, 이제 저장이 되고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계속 저장돼서 부팅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CMOS 셋업을 잘못 변경하면요, 부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IDE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EIDE 방식, SCSI 방식이 있는데요. IDE 방식 같은 경우는 486 PC에서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하드디스크를 2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EIDE 방식은 이제 4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SCSI 방식은요, 주변 기기를 포함해서 이제 7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발전된 형태가 SCSI 방식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호환성도 좋습니다. 자, EIDE 방식하고요, SCSI 방식을 비교해 놨는데요. EIDE 방식은 4개까지 주변 기기에 연결할 수가 있고요. SCSI 방식은 15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주변 기기 형태는 EIDE는 내장형만 쓰는데요. SCSI는 이제 내장형, 외장형 제한이 없습니다. 장점은 EIDE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요. 세팅이 쉽습니다. 근데 단점은 4개까지만 연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SCSI 방식은 주변 장치가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어댑터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가격이 고가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AT버스라는 방식은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D롬 드라이브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두 배속으로 연결할 때 많이 쓰이는 인터페이스가 AT버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는 순서입니다. 자, EIDA 방식에서는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이렇게 두 개의 커넥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각 커넥터에는요,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를 마스터, 두 번째를 슬레이브라고 하는데, 하드디스크로 부팅할 때는요, 이 프라이머리라는 커넥터에 첫 번째 마스터 부분에다가 점퍼 설정을 해야 하드디스크로 부팅으로 인식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일반 하드디스크나 그다음에 CD롬 이렇게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CMOS 셋업에서 이것을 이제 읽을 때요, ID 오토 디텍션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하드디스크를 인식을 시켜줍니다. 자, F디스크라고 있는데요. F디스크는 파티션을 나눠주는 프로그램 명령어입니다. 파티션이라고 해주면요,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드디스크 하나가 있으면요, 이것을 드라이브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파티션한다고 하고요. 도스에서는 이걸 F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티션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파티션을 설정을 하면요, 기존의 파티션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요, 미리 백업을 한 다음에 파티션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파티션을 하고 나면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눴다면 다른 드라이브마다 각각의 운영체제를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맷이라고 해주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를 초기화,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초기화라고 합니다. 다시 트랙과 섹터를 만들어주는 상태가 됩니다. 자, PC의 응급처치와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드디스크의 문제, 이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증상을 보면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CMOS 셋업에서 오토 디텍션 기능을 이용해서요,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케이블 연결과 점퍼 설정 확인합니다. 하드디스크 중에서 프라이머리 연결 부분에서요, 마스터 부분에 점퍼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디스크 정리나 공간 느림, 조각 모음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주고 압축해주고 흩어져 있는 조각을 모아서 부족한 공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팅에 문제가 있는데요. 전원을 넣어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요, 전원 연결 부분과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부분, 이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 주면 되고요. 자, 플로피 디스크 문제인데 요즘은 뭐 플로피 디스크 쓰지 않기 때문에 요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 문제예요. 모니터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원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모니터 전원, 케이블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밝기 조절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면 되고요. 자, 인쇄 문제가 있는데 인쇄가 전혀 안 되거나 뭐 부분적으로 인쇄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프린터의 기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케이블 연결 상태가 확인되어 있는지, 연결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또는 뭐 디버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어서 쓰는 걸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즉 버전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XP에서 윈도우즈 7으로 바꾼다든지, 한글 2007에서 한글 2010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업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요, 뭐 CPU에서부터 모뎀까지 성능을 향상시켜줘서 새로운 그 하드웨어를 장착을 시켜주는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자, 바이러스의 예방과 치료입니다. 바이러스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바이러스가 내 컴퓨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부팅이 되지 않거나 부팅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거나 실행 속도가 저하가 떨어져요.
다음에 이제 목록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이상한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파일 크기가 갑자기 커진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고요. 작성일과 시간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감염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종류에는요. 부트 바이러스, 부팅했을 때 맨 처음에 실행되는 부분인 부트 섹터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에 들어가는 이제 파일 바이러스가 있어요. 컴이나 EXE 등등의 어떤 실행 파일 이런 데 들어가서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요. 부트 섹터와 파일 모두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매크로 바이러스도 일종의 파일 바이러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뭐 엑셀이나 워드 이런 프로그램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종류는 은닉 바이러스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을 변형했다는 그런 사실을 숨기고요. 운영체제로부터 이제 피해 사실을 숨기는 은닉 시켜주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클러스터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감염된 디스크에서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동시에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됩니다. 논리폭탄 바이러스 있는데요. 프로그램 속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서브루틴이 들어있어서요. 특정한 날짜나 시간, 뭐 파일의 변경, 그다음에 사용자나 특정한 프로그램의 어떤 행동,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실행되는 바이러스가 논리폭탄 바이러스가 됩니다. 자, 이런 바이러스가 항상 나타날 수가 있어서요.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예방하려면 일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요. 복구 디스크를 만드는 게 좋고요. 항상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료를 다운로드했을 경우는요.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한 다음에 사용해줘야 되겠고요. 불분명한 그런 전자우편 는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폴더 같은 경우는요. 읽기 권한으로 공유해주고요. 쓰기 권한으로 공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을 해서 함부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방지를 위해서요. PC를 함께 사용하는 곳에서는요. 뭐 사이버 뱅킹이라든지 주식,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막기 위해선 방화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요, 부팅 디스크, 백신 프로그램, 시스템 관련 유틸리티, 하드디스크의 백업 디스크 등이 있고요. 이런 백신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V3 Pro 시리즈가 있고요. 노턴 안티바이러스, PC실린 등등이 있습니다.